노년층에게 매달 점심을 제공하는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이 중앙 루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특히 미주 한인의 날을 맞이해 애국가 재창에서 대형 태극기 개양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주교회에서 매달 한 번씩 주최하고 있는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이 오늘 중앙 루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미주 한인인민 1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애국가 재창에서부터 전통 부채춤, 그리고 대형 태극기 개양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미주 한인의 날 111주년이니까 같이 이때 애국가 부르고 미국 살면서 우리가 애국가 한번 불러보기 힘들고 태극기 보기 힘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미주 한인의 날은 연방의회가 지정한 공식 기념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 사랑의 점심 행사에서도 함께 기념한 것입니다. 뭉치면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지면 죽어요. 우리는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나라가 살아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로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한 할머니는 이러한 행사와 기념일을 통해 좋은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조국의 평화 통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소망도 전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지요. 우리 통일이나 됐으면 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일본경 지적에 해방될지 그렇게 기분 좋았는데 이제 올해는 통일이나 됐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점심을 함께한 한인 독거노인 200여 명은 다채로운 행사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행사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음식도 대접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기쁘고. 여러 할머니들 만나니까 즐겁고. 오늘 점심 식사는 다운타운 자바시장에 위치한 네이키드 제브라 업체에서 $1,200를 후원한 가운데 한미은행 자원봉사팀과 어머니봉사회도 함께 사랑의 점심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